지난 6월부터 소아과 평일 야간 진료를 시작한 영월의료원 밤 1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퇴근 이후 찾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힘입니다. 그런데 정작 6시가 넘으면 열려 있는 약국이 없어 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거의 보면은 밤에나 새벽 뭐 이렇게 밤새부터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해열제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먹였었어요. 한창 진료 환자가 많은 다섯 시부터 일곱 시 사이에는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약국에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영월읍 약국끼리 일종의 당직처럼 당번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곳씩 돌아가면서 여덟 시까지 연장 운영도 하는데 약국별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진료과가 달라 원하는 약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이 같은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영월군 의회가 최근 심야 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소확과 심야 진료를 준비할 때 함께 논의됐어야 하는데 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우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좀 투입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약사회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데 조리에부터 먼저 나왔다는 것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약사는 영어름 내에 약국이 12개 뿐인데 한 번에 2주씩 돌아가며 당번 약국으로 야간 근무를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며 지원금을 준다고 한들 사람을 뽑기도 어려운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겠지만 의료 복지의 필요성과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데서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